여기 어린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아카시라고 하죠. 이 아카시아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가시가 굉장히 뾰족합니다. 아카시아는 어릴수록 가시가 뾰족합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해가면 이렇게 점점 가시가 무뎌집니다. 가시가 잘 보이지 않죠? 이것은 똑같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게 자란 아카시아입니다. 여기에는 가시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가시가 있었나 싶죠. 스스로 두툼한 껍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 같은 것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어릴수록 날카롭고 뾰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두툼하게 충분히 성장한 다음에는 여기 와서 멧돼지가 비비고 가도 괜찮습니다. 날카롭고 뾰족함은 미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두툼한 갑옷을 두른 이 나무처럼 우리도 가시로 무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스스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타인을 공격함으로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를 달고 자기를 보호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강하게, 담대하게 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나무처럼 튼튼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성숙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한테 부족한 마음, 비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자신을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먼저 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